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많은 분들이 말레이시아의 이 여자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달라는 요청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바로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여자 아이돌 그룹인 널라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클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솔직히 말해서 저희 채널에 아이돌 그룹에 대한 영상들을 좀 올리는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부 분들 중에는 좀 제가 이제 힙합이 아닌 좀 그런 노선을 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아이돌 음악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아이돌들이 힙합에 기반의 음악을 갖고 왔고, 그래도 제가 제 영상에서 다뤄볼 만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퀄리티가 괜찮았고, 그래서 여러모로 또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아이돌 그룹들이 요즘 흐름을 보면 힙합 기반의 어떤 음악들을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아이돌 리액션들에 대한 요청들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되게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전 사실 아이돌 가수들의 팬이 아닙니다. 뭐 케이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 뭐 아이브나 르세라핌 같은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이 누가 있는지도 조차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 정도로 모릅니다. 그런데 힙합의 관점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객관성 있게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에요. 힙합의 관점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라라는 저는 여자 아이돌 그룹을 오래전에 한번 리액션 비디오를 한 적이 있죠. 오랜만에 제가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된 이유도 돌라가 이번에 구독자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로 힙합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역시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힙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얘기를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도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런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어쨌든 돌라라는 저는 아이돌 그룹이 뭐 리액션 비디오로 다루지 않은 곡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무드가 뭔가 흑인 음악의 느낌들을 좀 가져가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널라의 클래식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ntro 사운드가 되게 좋다.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돌라 멤버분들 중에 전 이분이 좀 퍼포먼스가 여러모로 좀 인상적이었어요. 리더 같은 느낌도 있고 카리스마 같은 것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 저는 이 훅으로 가는 파트 있잖아요. 이 브릿지 파트가 항상 힙합을 좀 가지고 오는 아이돌 그룹들은 항상 이렇게 뭔가 클라이막스로 가는 과정들을 항상 넣는 것 같아. 좀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때로는 전 이런 빌드업이 조금은 전형적인 느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사가 되게 야망이 있는 가사 같아요. 근데 저는 걸그룹의 훅에서도 어떤 단어로 가사를 쓰냐도 되게 그 돈이 되냐 안 되냐에 이제 향방이 갈린다고 보는데, 이 곡은 어쨌든 이 그룹이 클래식이라는 걸 표방했어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뉴 클래식이라는 걸 표방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는 워딩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제가 좀 K-POP 여자 아이돌 그룹들 훅 가사가 한때는 막 다 내가 핫하다, 내가 주인공이고 뭐 내 몸매가 핫하고 나는 어딜 가든 주목을 받고 인기 있어, 약간 이런 가사들을 표현하는 흐름들이 한동안 있었거든요, K-POP 기준에서. 전 그게 한두 팀만 쓰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팀들이 그런 내용의 가사를 쓰니까 조금 지겨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나는 뉴 클래식이고 내가 버스다, 약간 이런 표현을, 남성적인 표현? 약간 대담한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좀 신선한 것 같아. 레쳇 같은 리듬들도 이 곡에는 있어요. 일단 저는 멤버분들 여기 음색을 들으면 뭔가 노래할 때는 싱잉 스타일이 다 시원시원하게 뻗어가는 느낌도 좀 듣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녀들이 이곳을 지배한다 이거죠.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전 지금까지 들으니까. 이 곡이 훅으로 가는 과정, 프로세스가 너무 조금은 전형적인 티피컬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장점으로 얘기한다면 훅에서의 가사 워딩이 다른 뭐 걸그룹들이나 다른 아이돌 그룹들이 쓰지 않는 워딩,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것도, 온 것은 신선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은 잘 들어보면 힙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 장르들을 좀 혼합한 느낌들도 있어요. 내가 버스고 우리가 뉴 클래식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가사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걸그룹들 가사도 보면 다 자신을 어필하는, 자신을 되게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이제 흐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다 자신 있고 내가 멋있고 예쁘고 섹시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버스고 우리가 클래식이고 이런 표현들이 좀 더 멋있고 야망 있어 보인다는 느낌들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전제는 그거예요. 저는 힙합을 오랫동안 즐겨 들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곡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런 그룹들을 응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힙합의 대중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어느 정도의 대중적인 음악적 타협점을 찾아서 힙합을 갖고 오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막 커머셜한 힙합이 아니고 어느 정도 멋은 딱 알죠? 지켜가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것들을 지금 하는 그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깊은 인상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귀에 중독되고 꽂히는 거는 내가 뉴 클래식이고 I'm a boss라고 하는 그런 워딩들 자체가 다른 걸그룹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워딩을 사용한 것 자체는 되게 캐치하다고 생각하고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